제가 깜짝 놀란 게 명계남 선생님이 네. 이번 추모식 때 우리 초심 백은종 은종이 형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두 분 어떤 인연 있으세요? 은종이 형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던 그 3월 12일 날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여의도 앞에서 서해를 보고 있는데 내 6미터 앞에서 온몸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어. 그래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는데 배우 명계남 씨하고 나는 그 2004년 3월 12일 날 명계남 씨가 사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집회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. 내가 그 앞에 가서 민신을 했잖아요.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그 정신이 차려왔을 때 명계남이 와가지고 내가 앞으로 형으로 부르겠다 해가지고 아~ 형이 된 거예요. 나이는 동갑이라고 지금 동갑인데 내가 생일이 훨씬 빨라서 명계남이 내가 이렇게 강하게 하면은 형 좀 그만해 자꾸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네. 거의 죽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산 인생 나름대로 어떤 우리 쪽 진영 사람들은 과격하다고 얘기도 하기도 있지만은 그런 거침없이 자기 소신대로 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. 강하게 안 하고 유혹에 했으면 오늘날 서울의 소리가 있지도 않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못마땅하게 왜 저렇게 강경하게 하냐라는 그냥 버럭버럭거리며 다 했냐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이해할 거예요.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도 소위 말하는 반이명계 의원들이라도 만나면 인사 잘하고 그래요. 나는 그 사람들이 그 상당히 내가 해나온 게 이 시대 상황과 맞아가고 있다. 지금 강하지 않으면 윤석열과 싸우고 그럼요. 만일 이재명 대통령 됐다면 내가 강하게 하면 뭐 이제 다 그 잘 되어가고 있는데 왜 강하게 달고 이거 있냐 그럴 텐데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